이야, 이 복숭아 먹지도 않았는데 따는데도 이 복숭아 향에 취한다. 향에 취해. 아, 그렇죠. 복숭아 네. 향이 은은하다. 어? 은은해. 안녕하세요. 약초꾼 이현설입니다. 오늘 저는 깊고 깊은 산 속에 살고 계시는 초금목빈님과 넓은 형님을 모시고 충북 충주에 있는 복숭아 가전 향림농원의 복숭아 따기 체험을 봤습니다. 이곳 향림농원 복숭아는 뿌리를 낸 비료로 재배하여 대한민국 1호 혈당개선 복숭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우, 찾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멀리 오시느냐고. 어, 아침 일찍 또 일하시는가 보다. 아, 조금 전에 떴어요. 아,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오늘 하루 도와드린다고 좀 됐다 하시네요. 아니, 딸 게 많으니까. 아, 예. 근데, 뭐, 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어떻게 운반으로 하는 거 하는지. 네, 그렇죠. 잘 모르니까. 예. 네. 네. 뭐, 쉬워요. 한번 나눠봐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사가왔대. 아주 팬이에요. 아이고, 그렇죠. 아니, 일단, 어디, 저도 어디, 팬이에요, 저도 팬. 우리도, 예, 우리, 네, 우리도 따라갈 테니까. 예, 네, 이거. 우리 가야 돼. 네. 오늘의 농촌 체험. 아, 그럼 저, 저. 옛날에 뭐 있었다나 생활 뭐 체험 뭐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 아, 아 체험 삶의 현장. 그럼 오늘 그걸 하는 거야. 체험 삶의 현장. 아 진짜 처음 따봐요. 진짜 처음 따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빨갛게 익었잖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빨간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이거, 이것도 익었는데? 예, 예. 그죠? 예. 이렇게 가지를 잡고. 예, 이게, 이렇게 잡고 손가락으로 응. 여기를 잡으면. 안 돼. 이게 손가락에 망가지니까. 응, 망가지지. 이게 멍이 들대. 그래서 팍 잡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따든지. 아. 두 손으로 옛날에. 어,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얘는. 두 손으로. 어? 아, 두 손으로 이렇게. 아, 이게 낫겠다. 두 손이 잘 따지는데요. 오, 거의 다 익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안 익었고. 응, 다 익은 거야. 이게 다 익었어. 아, 이 정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장님 예, 봐봐요. 여긴 다 익었어. 예, 예. 그 어. 정도면. 그니까. 아유, 금방 배우지 뭐 또. 뭐, 얘가 뭐 배울 것도 없어요. 네네. 어떤 거면 손 대자마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박스 채웠다 그러면 이제. 어디다 갖다 시, 어, 여기 갖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이제 경운기가 나오면. 아, 일단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네. 알았습니다. 아, 큰 것들 보면. 네. 요런 것도 갖고 있어요, 이게. 네, 큰 거. 네. 빨갛고 큰 거. 네, 그 정도 빨리요. 이 정도. 네, 이렇게. 아유, 고수가 잘 익었습니다. 빨갛게. 냉면 받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 이제 따졌어요, 또. 이야, 야, 오! 호호호, 이걸, 완전히, 진짜, 오! 어우! 아, 좋다, 야. 야, 이래. 응? 봐. 응? 오른 중국보다 더 커. 얘는 아주, 내가 볼 때는 A급이다. 이 정도면. 아, 이쪽이 아주 크고 잘 익었다. 아, 얘도 다 잘 익었어. 오, 좋다, 야. 아, 여기 이 나무가 실하네. 나무 자체에 있는 복숭아들이. 오, 실해. 그냥, 딱, 손 대면 뚝뚝 떨어져, 아주. 이제, 죽일 때가 됐는가 봐. 딸 때가 됐는가 봐. 이야, 이 복숭아 먹지도 않았는데, 따는데도 이 복숭아 향에 취한다, 향에 취해. 아, 그렇죠. 복숭아의 네. 향이 은은하다. 그래서 은은해. 따시면서 그냥 드셔도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어우, 힘이 너무 세시는데. 아, 이거 힘든 게 아니야. 이거 되게 되게 달렸네. 여기서 남는 게 힘이 없대요.
높아요. 아주 A급이야. 이 친구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이 친구도 저기다 58년생. 아유, 그럼 다 한 동갑이네. 그 말만은 저도 58년 개띠. 저도 58년생. 아, 사장님. 네. 저기다 어디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솔직한 얘기가 이 친구하고 저하고 누가 더 도움이 돼요? 그걸 꼭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 아, 봐봐! 송동 PD님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뭘? 여보다 먼저 도움이 안 되나요? 씨, 두개 시켰어. 아니, 그 말 하는 바람에 내가 두개 드릴 거야. 아유, 참, 재밌게 일하다 일이에요. 야, 맞아. 아니, 나는 완전 생춘자인데 뭘 알아, 내가. 근데 제일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이 PD 같아. 그죠? 뭐 딱 보니까 녹색인데 뭘 그래. 일꾼은 이마에서 땀이 막 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일 다 끝이에요? 너무 막바지. 아, 더 따야 돼요? 아, 나 일 끝인다고 막바지 힘을 많이 썼죠. 열심히 좀 맞춰야 되는데. 힘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다시 또 이 지대로. 이 품종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게, 품종인데. 황도? 네. 아. 근데, 저 한 군데 더 따고, 이제 네. 나머지는 또 내일 딴다고. 아, 그니까요. 얘 복숭아 종류가 황도하고 백도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품종 이름은 단금도. 단금도. 아. 그럼 만약에, 네. 네,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 있잖아요. 네. 그 홍도는 무슨 복숭아예요? 그거는 섬 이름이. 아, 섬 이름이 홍도구나. 아, 그거 몰랐죠, 그거. 아유, 모르시.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사장님 때문에. 아, 홍도야 울지 마라. 아이. 노래도 다 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하면요. 제가, 저기, 저, 노래방 가면은 별명이 에코예요. 에코. 그냥 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막 나오는 거야. 아유, 진짜요. 노래 진짜 잘해요. 이거 끝나고 노래방에 한번 가요. 아유, 가야죠. 아사가 사장님 맛있네요. 네. 아, 지금 우리가 딴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신맛, 단맛. 다 있네. 맛. 오묘한 맛이 다 있네. 예, 이게 당근도라는 거예요. 이게 호주 과일이라 한 2, 3일 지나면 맛이 더. 아. 예. 오, 맞다. 이 과일 자체가 호주 과일로 예. 또 사다 놓고 아니면 따다 놓고 한 2, 3일 지난 후에 먹어야 맛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단맛, 신맛 뭐 다 있는 진짜 복숭아 맛 만나는 거예요. 연락 달려서 먹을게요. 약간 새콤달콤하네. 네. 신맛이 있어요. 새콤달콤해. 내가 그 높은 산정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이러한 그 얘 이름이 홍도요? 아니 황도? 황도? 네. 황도인데 얘 품종은 당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볼 줄은 뭐 생각도 못했지 뭐. 아유. 오늘 와서 체험도 해보고 하니까 진짜 맛있거든. 근데 원래 이제 오미자라 우리가 산에서 오미자가 먹는 맛이 약간 그 신맛, 뭐 단맛, 여러 가지 맛이 그래서 여섯 가지 맛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약간 그 오미자 맛을 닮았어. 내가 약간 시큼달콤하면서도 뭔가 오묘한 맛이 있는 거야. 오늘 저는 그 산속 깊고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일 그 농부가 되었어요. 농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에서 향림농원을 운영하시고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장님 인사 한번 나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향림농원입니다. 예. 혹시 그 복숭아를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이 재배를? 한 30년 했죠. 30년. 야, 그러면 이게 뭐야 그 개통해서 30년이면 뭐 거의 뭐 아주 도통했다 해도 베테랑이죠. 아, 그렇죠. 베테랑이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복숭아 하나에 나오는 이 우리가 특히 그 당도 브릭스 당하잖아요.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게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한 11브릭스에서 14브릭스 그 사이. 딸기도 12브릭스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딸기 먹어서 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당도 측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제가 입이 자체가 제가 측정기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예. 드셔보세요. 아, 먹어도 되죠? 네, 드세요. 예. 자, 이거 랜덤을 하나 골라서 제가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탐스럽네요. 이 정도면은 크기가 적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예를 들어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네. 너무 커도 좀 그렇고. 대가가 좋죠. 택배를 아. 하는 거는 거의 네. 다 대가로만 하고 있어요. 아, 대가로만? 네, 예, 예. 일단 그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 제가 한번 직접 예, 여러분들 앞에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어우, 맛있게 드시네. 제가, 이 당도가 있는 그러한 그 즙이 있고, 예, 과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목이 막힌 거야. 아, 진짜 목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당도는 아무런 그러한 그, 무슨 그 설탕이나 이런 걸 가미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렇죠. 과일이 익어서 나올 수 있는 당도. 네. 야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햇볕에 의해서. 책으로, 농사를 잘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택배를 나갈 때 보통 어떤 수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 포장 단위는 요렇게 네네. 요런 식으로다가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큰 걸로만 골라가지고 대가로만 해가지고 네.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개 정도 그렇죠. 다 대가로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것이 아 그럼 그 정도 대가로 해서 뭐 어느 정도 가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그런 그 출하할 때마다 어떤 가격 고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느 때는 생산이 많이 돼서 많이 출하될 때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당일 수확, 당일 출고입니까? 그렇죠. 예. 이야, 이게 이 당도의 신선도의 맛을 당일 수확, 당일 출하. 그렇죠. 아하. 그러면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어우 너 드시겠다 해가지고. 이, 지금, 자막으로 처리되는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면은, 사장님께서 거기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때의 그 가격을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네. 네, 보내드린다. 예, 예. 아하. 또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또 동갑내기고,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앞으로 신고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충주 엄정에 있는 향림농원에, 이 너무나 큰 그러한 그 복숭아를 한번 이게 황도라고 그랬죠? 네, 황도. 네, 황도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당도 또한 보장합니다. 신선도 보장합니다. 자, 오늘 충주 엄정의 향림농원의 영원한 발전을 이뤄요. 이뤄요. 감사합니다.